안녕하십니까. 플랜B 성형외과 원장 김신락입니다. 오늘은 함몰유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몰유두는 유두가 바깥으로 돌출되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함몰유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함몰유두의 원인은 유두를 지지하는 조직이 부족하거나 유관이 유방의 성장만큼 자라지 못하여서 유관이 짧게 되는 경우에 함몰유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후천적으로 유방의 염증이나 유방암 등에 의한 질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함몰유두를 가지신 분들한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총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일 먼저 기능상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유두가 돌출되지 못하다 보니까 모유 수유의 문제에서 아이가 젖을 빨지 못하여서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미용상으로 유두가 돌출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유방의 어떤 미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어서 미용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세 번째로는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유두는 분비물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비물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함몰되어 있는 유두 안에 쌓일 경우에는 유두염이나 유선염, 유방염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심할 경우에는 악취가 난다든지 하는 문제도 발생하여서 타인과의 관계를 기피하는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